두 번째 킬링 모먼트 심장의 드럼킥 붐붐붐붐.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심장의 드럼킥. 자 현주 씨, 네. 이 부분 안무가 어떻게 되죠? 이 부분 안무가 네. 어, 이제 사실 센터에 있는 주연이와 네. 학년이라는 친구의 파트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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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불러주세요. 5, 6, 7, 8 drumkick,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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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 Do it again, again. 막 어깨를 막 탄탄한 그런 느낌의 지금 셔츠가 막 훅훅 소리가 날 정도로 네. 정말 굉장히 파워풀하네요. 오 멋있어요. 그래서 네.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네. 아, 아니 이때 그 드러나는 성난 삼두 근육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특히 지금 현재 씨와 케빈 씨의 팔 근육이 화제라고 해요. 살짝 볼 수 있을까요? 근육이 있었나요? 근데 사실상 저보다 케빈이 오예 지금 보여주는 거가 딱 좋다. 네, 딱 케빈. 케빈 또 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아 케빈 씨가 조용히 있다가 이제 삼두 사실... 한번 보여주면 오늘 라디오 케빈 씨가 다 아 근데 끝내는 거. 근데 모넥 선배님 옆에 그러니까 저희는 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각종 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희 약간 애기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희 그냥 저는 커지려고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네. 오, 건강하기 네. 위해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죠. 어 하는 거야? 이제 딱 해주세요. 보여주시죠. 아 자신 있게 보여주세요. 안 돼 안 돼. 아 회사에서 벗고 다니시잖아요. 회사에서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창피하냐면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아, 네. 선배님들 아니, 몸이 big guns. 너무나 멋있으시니까 저희가 네, 함부로 막 함부로 보여줄 기회가 너무 창피해요. 아, 아니야, 저희의 팔 근육은 저희 무대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케빈 씨가 아까 이두를 보여주시려 했는데 삼두는 사실 여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는 정도다 저희는. 아, 더비분도 오늘 몰라. 밤에 설레시겠네요. 그래도 사실 네. 저희들은 그런 근육 얘기만 나오면 미쳐합니다. 지금 네. 더비분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그 두 분의 팔 운동 루틴을 궁금해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궁금해요. 혹시 잠깐에 뭐 설명 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팔은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 어, 생각보다 팔 근육보다 이제 그 어깨나 가슴 위주로 어깨나 가슴 어가? 합니다. 어가. 어가. 제일 좋아하는 동작 같은 거 있을까요? 어 저는 어 영훈 형이 싫어하는 복근 운동을 즐깁니다. 아, 네. 왜 복근 운동 왜 싫어?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쵸. 오히려 짧게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 어, 잘 알아요. 어, 그럼 영훈 씨 짧게 빨리빨리 하는 거면 제가 하는 운동을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 제가 오.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저희 크로스핏. 연습생 아, 저는 필라테스요. 아, 미안해. 아, 네. 네. 근데 저희가 연습생 때 네. 크로스핏을 다녔었어요. 어, 맞아요. 진짜로? 저도 네.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 진짜로? 이것도 막 하고 네, 로프도 하고 네, 막 이렇게 막 타이어도 올라가고 버프도 하고 네, 어. 되게 막 이런 것도 치고 공 들어서 던지고 맞아요. 공 들어서 내려치고 맞아, 맞아. 막 월볼샷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볼에 올라가서 막 중심 잡고 막 이런 거 했어요. 어, 어떻게 여기 지금 뭐 센터인가요? 좋아요. 또 복근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우리 막내 에릭 씨가 복근 운동을 하고 그 여긴 안 나왔지만 주현 씨한테 막 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아, 네. 멤버들끼리 근육 검사를 하시나요 서로? 아. 많이 다들 벗고 있더라고요. 연습실에서나 회사에서. 야, 네.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 때 그 이제 막 복근이 약간 대놓고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열어두는 어.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펌핑을 좀 시키고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펌핑 뭔가 yeah. 아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현이 형한테 검사를 받았는데 주현이 형이 참 어. 한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제 베이비. 어 근데 네.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그 저희 멤버 중에 기현이라는 어. 애가 있는데 네. 그 친구도 자꾸 혼자 운동을 하고 여기 와가지고 자꾸 여기 자기 메추리알이 하나 있다 여기 만져봐라. 아 현주 씨가 그런. 아 현주 씨 애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현주 형은 이제 팩폭하는 스타일. 아, 이제 저나 이제 뭐 누가 이제 운동하고 옷 벗고 이제 거울 보고 있으면 현주 형이 와가지고. 야, 왜 이렇게 귀엽냐 하면서 살짝 때려고 하는 스타일. 아, 그런 네. 스타일. 그냥 비교해줘요, 제가 벗어서. 아. 네. 근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네.